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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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이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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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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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아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깊이 침투되어서 죄로 인해 죽어졌던 심령이 매일의 수렁과 세상의 풍파로 상처받고 모질게 되어버렸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 경험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은 신앙의 시작이자 꽃이고 완성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시작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땅에 모든 만민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온 땅의 통치자 왕 중에 왕이시다. 때문에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당시 애굽은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진정 이스라엘이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승리자가 됩니까? 모두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과 같은 죄와 사망 권세와 악의 영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인데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애굽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도 그들 앞에 굴복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기골이 장대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밖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본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언약궤를 시온산의 성막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본시를 예수님의 승천일에 낭송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찬양한 것이죠. 곧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어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또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품에 안으실 그때를 상상하면 우리는 감격에 겨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인처럼 그냥 찬송이 온임다에 나오는 것이죠. 본절 6절에서는 찬송하라를 네 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았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되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문나라의 고관, 세상의 모든 방패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철학적 사고에만 빠지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속의 온 세상은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주어진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호흡을 주신 주님께 합당하게 그 호흡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너무나도 찬양은 좋은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그 모든 혜택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내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모든 악의 영들을 깨뜨리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한 점도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내 온 힘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함으로 내게 영광이 가득합니다. 찬양함으로 내 기쁨이 극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은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온 힘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올려드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과 또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가 모든 만민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소리 높여 악기로 소고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함성으로 손뼉을 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왕 되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진정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순간 매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만민에게 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귀한 시간들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각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Thank you.